1950년 6월 25일 그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고요했던 새벽은 천지를 진동하며 진격하는 북한군의 탱크에 의해 깨졌고 북한군은 폭풍이라는 작전명하에 전면적인 남한 침공을 개시합니다. 이미 사령부의 명령으로 수많은 장병들이 휴가를 떠났기 때문에 남한의 부대는 텅 비어있었죠. 행간에는 장기간의 경계태세로 인한 군인들의 사기저하를 우려해 휴가를 보내줬다는 말도 있지만 이 판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북한군은 기갑전력을 앞세워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는데 이 당시 북한군의 진격을 방어하던 한 국군 장교는 그날 태어나서 자주포를 처음 봤다라고 말할 정도로 남북한의 전력 차이는 심각했습니다. 전면 충돌을 방지해 남한 군대의 제한적인 지원만 유지하던 미군의 정책으로 인해 당시 남한 측은 전차가 단 한 대도 없었을 뿐더러 적 전차에 대응할 대전차 무기도 전혀 없었습니다. 방어하는 국군은 겨우 가지고 있던 소형 로켓포로 몰려오는 북한군 탱크를 명중시켰지만 끄떡도 없었죠. 이런 기습적인 침공에 국군은 속수무책으로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방부는 대통령에게 북한군이 공격을 했으나 곧 격퇴될 것이니 염려할 건 없다라는 보고를 올렸으나 경찰 정보는 이와 달리 이상 밖으로 적군의 힘이 강해 상황이 심각하다고 알렸으며 이때 남한 정부는 북한의 기습 남침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초대 주한 미국 대사로 지내고 있던 존 조지프 무초대사와의 회담을 통해 현재 한국군에게 필요한 탄약, 소총 실탄 및 전투기 등을 지원할 것을 긴급 요청합니다. 막상 전쟁이 벌어지자 모든 걸 급하게 바꿔야 하는 상황, 남한 정부는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우선 비상사태하에 라디오, 신문 등의 방법으로 법령을 공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습에 대비하여 주요 기관과 산업시설 경비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6월 26일 북한군이 서울 코앞까지 왔지만 아직까지 미국의 지원이 없자 이승만은 맥아더에게도 전화를 걸어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맥아더는 무스탕 전투기 10대, 105mm 곡사포 36문, 155mm 곡사포 36문, 그리고 바주카포를 긴급 지원하기로 약속해주게 됩니다. 한편 북한군의 전면 침공을 보고받은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긴급 소집하여 북한의 무력 공격은 평화를 파괴하는 침략행위라 선언하였습니다. 6월 28일 유엔 안보리는 회의 끝에 남한을 돕는다는 결정을 내림과 동시에 북한은 즉시 전투행위를 중지하고 그 군대를 38선 이북으로 철퇴시킬 것을 요청하는 결의를 채택합니다. 곧이어 미국의 맥아더 원수가 유엔군 총사령관에 임명되고 한반도에서의 군사지휘권 또한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에 앞서 당시 일본에 있던 맥아더는 한국으로 넘어와 전선을 시찰하고 북한군을 저지할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당시 맥아더는 멕시코 혁명과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모두 참전했던 베테랑이었습니다. 이미 최연소 육군 참모총장부터 최연소 육군 원수까지 군의 주요 지위를 일찍이 달성하고 있었죠. 전화를 코앞에 둔 서울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서울 시민들은 의외로 초반에는 북한군 침공에 대해 심드렁했습니다. 지난 1년간 38선 부근에서 크고 작은 국지전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 북쪽에서 피난민들이 물밀듯이 내려오고 그제서야 시민들은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 북한은 72시간 내에 서울 점령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막강한 전력을 앞세워 무서운 기세로 남쪽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26일 오후 1시경 북한군은 서울의 관문인 의정부를 함락시키고 서울 시내에서 불과 8km 떨어진 창동성까지 진출하며 서울 시내가 적의 야포 사정거리에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전쟁 발발 3일 만인 6월 28일 북한의 빠른 침투에 남한은 대응도 제대로 못하고 수도 서울을 점령당하고 맙니다. 이때 정부 요인들은 대전으로 피난하여 다시 전쟁에 대응하기 시작하죠. 북한의 최초 기습작전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과를 확대하여 남해안까지 진출하여 한반도를 공산주의로 물들이고자 하지만 무슨 일인지 북한군은 한강을 건너지 않고 서울에서 3일을 지체하게 됩니다. 이는 북한이 서울에 입성할 때 국군이 한강 인도교를 비롯한 철교, 광진교를 폭파하였기 때문에 북한의 전차와 병력이 쉽게 내려올 수 없었던 것인데요. 이들이 주춤한 틈을 타 국군은 빠르게 전쟁에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김홍일 장군이 한강 이남으로 철수한 부대들을 긁어모아 강북의 북한군과 대치하여 북한군의 진격을 약 일주일 지연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또한 춘천일대 방어로 맡은 국군 6사단은 소양강을 끼고 치밀한 방어선을 구축해 북한군 정예 2사단의 맹렬한 공세를 버텨냅니다. 이는 6사단이 전쟁 전부터 북한군의 공격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했기 때문인데요. 비록 압도적인 전력 차이로 인해 6사단 또한 춘천을 내주고 후퇴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들의 남하를 막아내면서 북한군은 남진계에게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한편 북한군에게 점령당한 서울에서는 그야말로 무자비한 이념학살의 참극이 벌어집니다. 북한군은 서울 시내 곳곳에서 국군 패전병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피해 숙청을 자행하는데 특히 한국군 장교들은 보이는 즉시 즉결 처형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은 서울대병원을 습격하여 만행을 저지르는 일명 서울대병원 학살 사건을 일으킵니다. 서울대병원 근처에는 이름 모를 자유전사의 비라 쓰인 이곳에서 벌어진 비극을 추념하는 시설물이 세워지게 되죠. 비슷한 시기 맥아더 장군은 어마어마한 기세로 남하하는 북한군을 어떻게든 막아내야 했습니다. 그는 곧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스미스 부대를 선봉으로 투입하는데 이는 6.25 전쟁에서 미군의 첫 실전 투입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일본 주둔 미군은 군비 삭감으로 인해 제대로 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스미스 부대 또한 병력이 540명밖에 되지 않아 북한군의 대규모 공세를 막기에는 턱없이 적은 병력이었죠. 그러나 맥아더 장군은 북한군이 미군과 마주한다면 분명 주랭랑을 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즉 겁을 주기 위한 작전의 일환이었습니다. 7월 5일 스미스 부대는
오산 근처 중미령에서 북한군 부대와 처음으로 맞붙게 됩니다. 하지만 북한군은 예상과 다르게 도망치지 않았으며 6시간 14분에 걸친 교전 끝에 스미스 부대를 그대로 격파하게 됩니다. 6.25 전쟁 발발 이후 첫 유엔군의 투입이었지만 참혹한 패배를 맛본 스미스 부대. 이 전투로 150여 명이 죽고 26명이 실종되는 엄청난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름도 모를 나라에서 큰 희생을 치룬 특수 임무 부대였지만 이들의 희생으로 맥아더 장군은 중미령 전투 결과를 보고받고 비로소 북한군의 전력을 가늠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군은 예기치 않았던 미군의 참전을 직접 보게 되자 전선을 재정비하는데 열흘이 넘는 시간을 소비해야 했습니다. 북한군이 서울을 지나 점점 내려오는 상황, 맥아더 장군은 멀리 떨어진 본국의 지원과 전세계에서 파병되는 유엔군이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을 벌기 위해 일본에 있는 미8군을 전선으로 투입합니다. 미8군 사령관 월튼 워커 장군은 먼저 대구에 사령부를 설치하고 휘하 24사단장을 맡고 있는 딘 소장에게 지금 바로 사단을 이끌고 대전에서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하라고 명령합니다. 이에 딘 소장의 미24사단은 대전 금강 부근에 도착해 우선 금강을 잇는 다리를 모두 폭파시켜 방어선을 형성하지만 이들 또한 스미스 부대처럼 전투 경험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실전으로 다져진 북한군의 쾌속 진격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북한군은 금강을 가볍게 우회해서 대전에 주둔한 미군을 포위하며 옥죄해왔고 미24사단은 꼼짝없이 전멸당할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사단장인 딘 소장이 직접 대전차포를 들고 전차를 파괴할 만큼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결국 미24사단은 치욕적인 패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미24사단이 무너짐에 따라 7월 20일 대전도 북한군의 수중에 떨어지게 되죠. 전장에서 직접 혈투를 벌인 딘 소장은 북한군의 포로로 잡혀 포로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이제 남한 국토의 배꼽이자 교통의 요충지인 대전마저 뚫렸습니다. 북한군은 전쟁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경상도를 제외한 남한 전 지역을 점령했고 후퇴에 후퇴를 거듭한 국군과 미군은 낙동강 지역의 최후의 방어선에 모든 걸 걸어야 했습니다. 애초에 북한군은 김일성이 지시에 따라 1950년 8월 15일까지 부산을 점령해 전쟁을 종료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6.25 남침 이후 국토의 90%를 북한군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낙동강이 뚫리면 이 전쟁은 끝이 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방어선이었던 낙동강 방어는 미 8군 사령관 월튼 워커 중장이 맡았으며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국군과 미군은 모든 병력을 집중해 낙동강 방어선 사수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북한군은 대구 가까이 내려왔고 최종 방어선만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전선이 뚫리면 한반도가 붉은 물결로 물들어버릴 상황. 지상전력은 여전히 북한군이 우세했지만 그나마 제해권과 제공권을 장악한 미군 함대와 공군기들이 북한군을 향해 포격과 폭격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방어전력에 큰 힘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수세에 밀리던 국군도 이제는 전선 근처에서 반격을 개시해 빼앗긴 진지를 탈환하는 성과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낙동강 전선 중 가장 치열했던 격전지는 바로 경상북도 칠곡에서 벌어진 다부동 전투였는데요. 이 지역은 대구로 들어가는 중요한 거점이었습니다. 다부동 지역의 방어로 맡은 부대는 바로 백선엽 장군이 지휘하는 국군 1사단. 때는 8월의 한여름이었고 대구 경북 지역은 너무나도 더웠습니다. 1사단 병사들은 무더위에 썩어가는 전우의 시체를 치울 틈도 없이 북한군의 맹렬한 공세를 막아냈고 결국 8월 29일 북한군의 공세로부터 다부동 지역을 사수하는데 성공합니다. 이때의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국군과 북한군의 시체가 뒤섞여 시체로만 언덕을 형성하고 그 시체 더미들 위에 포탄이 떨어져 시체의 살점이 하늘에 날아다녔을 정도로 끔찍했다고 합니다. 미 제8군은 8월 17일 미 제25사단 제27연대를 다부동으로 투입했고 8월 19일 미 제2사단 제23연대가 방어력을 보충해 연합작전을 펼칩니다. 미국이 국군의 작전 책임 지역에서 공동의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조하여 전투를 승리로 이끈 것이죠. 실질적으로 한국과 미국 간 최초의 연합작전이 이루어진 다부동 전투는 북한군의 8월 총공세를 저지하는 데 성공하며 양국군이 서로 신뢰감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낙동강 전선에서의 피해는 북한군과 국군 모두 막심했습니다. 특히 치열한 소모전이 지속되면서 양측 모두 전선에서 싸울 병력이 부족해졌습니다. 이에 남한에서는 총을 들 수 있는 학생들부터 중년 남성들까지 참전하기 시작했는데 죽음이 이들 앞에 너무나도 가까이 있었지만 이들은 오직 나라를 지키겠다는 신념 하나로 목숨을 기꺼이 바쳤습니다. 낙동강 전선의 요충지인 다부동을 큰 희생을 감수하면서 지켜내면서 이제 북한군은 공세 종말점에 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희생과 결사적인 방어로 유엔군 투입까지 충분한 시간을 확보한 국군과 미군, 그리고 뜨거웠던 여름이 끝나가는 1950년 9월 15일 낙동강 방어의 성공과 함께 인천에서 북한군의 허를 찌르는 인천 상륙작전이 실시됩니다.